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이 AAP01 이 제품을 노즐까지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기존의 글록 단창을 사용을 하지만 글록과는 분해 방법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이 슬라이더, 그러니까 슬라이더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상부를 분해를 하는 방법은 글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레버 해서 이렇게 밀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테이크다운이라고 하죠. 앞부분은 고정이 돼 있고 여기 나사 있죠. 여기 고정이 돼 있고 뒷부분은 요 뒷부분에 있는 요 버튼, 요 버튼이 눌러집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들면은 들려요. 들리는데 요게 이거 이상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뽑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필요한 공구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 2mm짜리 육각 드라이버가 하나 필요해요. 2mm. 자, 먼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2mm짜리로 풀어줍니다. 반대쪽에도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고. 양쪽으로 나사 두 개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버튼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누르고 이렇게 하고 여기 깔짝깔짝 끓이면은 이렇게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요 상부 분리되고 하부가 분리됩니다. 보통 하부는 여러분이 만지실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하부는 따로 분리를 안 하겠습니다. 하부 생긴 것들을 보면 글록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요 뒷부분은 글록과 많이 유사하죠. 근데 요 앞부분은 이제 글록과 조금 다르게 생겼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요 부분은 조금 빼두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 나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노즐을 분리를 할 거면은 일단 요 앞부분을 같이 뜯어줘야 돼요. 이 앞부분, 이 앞부분에 있는 나사 두 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나사 두 개. 마찬가지로 요 2mm짜리 나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육각 나사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 올려놓고 할게요. 이렇게. 이 AAP01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육각 나사를 쓰는 이 규격이 2mm 하나로 보통 통일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요 나사 보이시죠? 나사. 요 나사가 4개가 모두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나사입니다. 그래서 나사가 헷갈릴 일은 없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돼야지 우리가 이 분해 조립할 때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죠. 일단 나사 두 개를 뽑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살짝 하면은 요렇게 해서 요 아웃바렐과 챔버가 같이 빠지게 됩니다. 요렇게. 자, 요 잠시 빼둘게요. 그리고 나서 이 챔버에 예를 들어서 호복근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너바렐을 교체를 할때이 챔버를 분리하죠. 마찬가지로 챔버 양쪽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얘는 규격이 달라요. 2mm가 아닙니다. 얘는 지금 제가 얘는 1.5mm짜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1.5mm로 요렇게. 자, 얘는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개 빼두시고요. 그리고 1.5mm가 필요하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뽑으면은 요 아웃바렐이 교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옵션으로 메탈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분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너바렐과 요 앞에 흔들림 방지를 위한 고무도 있고요. 챔버 분리하는 방법들. 챔버는 따로 지금은 분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노즐 분리가 목적이니까 요거 나사 두 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까지 요렇게 푸시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호복고무 교체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예, 요런 식으로 호복고무는 기본 되어 있습니다. 이너바렐도 생각보다 길죠. 글록 17보다 살짝 긴 느낌. 예, 일단 요렇게 빼둘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즐을 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노즐을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안에 있는 이 십자 드라이버 보이시죠? 요 십자. 요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로 요렇게 풀어주시고요. 풀어주셨죠? 자, 그리고 요 리어 사이트에 있는 요 나사를 풀기 위해서는 똑같이 여기에 있는 요 나사 두 개. 요거는
2mm짜리 육각 나사를, 이 스타인데 2mm짜리 육각 나사를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 위에. 이렇게. 얘는 또 나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꼭 챙겨 두시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 이렇게. 요까지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당기면은 요렇게 뒤로 통으로 톡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가 있던 게 이제 고그 나사를 풀면은 요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분리가 끝났죠.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요 레버 있죠. 요게 단발 연발하는 레버예요, 여기. 요 방향 잘 기억하십시오. 요 방향.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 레버 있잖아요. 단발 연발. 요 바꾸는 요 레버 위치 체크하십시오. 요거를 빼면은 빠지거든요. 이렇게 뒤집으면 요렇게 빠지게 돼요. 요거 두 개가 빠지게 되는데 요거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나중에 조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요 윗부분.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안쪽에 십자 드라이버로 십자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두워서 십자 나사 두 개가 보이시죠? 요게 보이시죠? 요 십자 나사 요거 두 개를 풀면은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풀게 되면은 그냥 요렇게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요 하우징도 지금 손으로 안될 거니까 요걸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그대로 빠지게 돼요. 요 부분 빠지고 요렇게 요 부분이고 주의하셔야 될게요 부분 요 오른쪽에 요렇게 홈이 있죠. 요 홈이 보이시죠? 요 홈에 이 스프링 노즐 리콜 스프링 요런 식으로 걸려 있습니다. 요거 조립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노즐이 다 분리가 됐습니다. 노즐 분리하는 방법 참 쉽죠? 그러면은 그리고 마지막 노즐의 부하 밸브라고 하죠. 슬릭 밸브. 요 안에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밸브를 뺄 때는 여기 사이에 보이는 핀펀치가 하나 필요해요. 요 얇은 핀펀치. 핀펀치를 여기서 손으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빠져요. 손으로. 근데 고무망치 있으신 분은 고무망치로 뭐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핀이 이렇게 누르면 빠지죠. 요런 핀. 핀도 방향이 있습니다. 한쪽이 돌기가 있기 때문에 돌기 있는 방향 잘 아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요렇게 다시 싹 빼주면은 요런 식으로 스프링과 슬릭 밸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즐이 뻥 뚫리게 되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스프링 넣어주시고요. 부하 밸브는 방향이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지금 들어갔죠?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 핀펀치로 눌러보면은 요걸 눌러보면은 조금 이렇게 눌러지는 텐션이 있어요. 텐션이 있는데 요거를 핀펀치로 요렇게 걸어주면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꼽을 거니까.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 위치 그대로 요 핀을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치주면은 요 안에 부하 밸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여기 분리를 했던 요 노즐 아랫부분에 요거를 이렇게 꼽아주고요. 꼽아준 다음에 요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준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로 이렇게 살짝 드라이버 고정 이렇게 쪼으실 때는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갔다 싶으면 스톱하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노즐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기에다가 조립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고 아까 뺐을 때요 부분 요 리어사이트 부분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mm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이 바디 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장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 이제 요 부품을 조립을 할 거예요. 요 부품 보면은 요 안쪽에 빛에 비쳐 보이시죠? 요 안쪽에 요렇게 일자로 이렇게 굴곡이 져 있습니다. 일자로 홈이 파져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일자로 저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요 안에 있는 일자. 요 부분. 요 안에 요 부분 일자로 홈이 파져 있죠? 요 일자로 홈이 파져 있고 얘도 일자로 홈이 파져 있죠? 얘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일을 타고
얘가 움직이게끔 되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됐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 위에 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갈 거거든요. 요렇게 요 부분이 그대로 내려갈 겁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조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립이 끝났으면은 여기에 이제 십자, 아이고, 십자 드라이버로 여기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 바디 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쪼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조금 유념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잠시 놓아두고요. 이제 얘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향이. 여기 구멍 있죠? 여기 양쪽에 구멍이. 여기 양쪽에 구멍이 두개 있습니다. 하고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렇게. 요톡 튀어나온 부분이 요 나사 구멍과 맞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면은 이쪽 옆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mm짜리 육각 나사 두 개. 여기도 육각 나사 두 개. 됐고, 하부 프레임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두고 요거의 고정은 2mm짜리로 고정. 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프레임과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결을 하시고요. 요거를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체결이 끝났고, 여기 양쪽으로 또 2mm짜리 나사를 고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AP01 이 제품 슬라이더 분해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슬라이드 스톱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단발 연발이 잘 움직이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격발이 잘 잔대는 이런 거. 이번 분해 조립 영상이 AP01 구매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러면 여기까지.